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리 언니예요.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을 쭉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세뱃돈 봉투 만들기 영상을 가장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다른 디자인의 봉투를 한번 더 준비해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봉투고요. 세뱃돈 봉투로도 쓸수 있고 또 용돈 봉투, 편지 봉투, 그리고 그냥 지갑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오늘 이 예쁜 봉투를 한번 후딱 만들어 볼게요. 바로 따라 접어 주세요. 자, 우선 봉투 모양부터 잡아 볼게요. 양쪽 삼각접기 해 주시고요. 반석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세 부분은 다 펴고요. 한쪽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선이 나 있잖아요.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양쪽을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풀칠을 해줄게요. 오공본드나 실리콘을 활용하면 더잘 붙습니다. 그리고요, 요이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 넣을게요. 다시요. 이 삼각형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요, 요 윗선에 맞춰서 올려 접어주세요. 왼쪽도 윗선에 맞춰서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펴서 올려 접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내려 접을 거거든요. 요 끝선과 맞도록. 요 선이 딱 끝에 오도록 여기도 요 선과 이 끝이 딱 맞도록 이렇게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이 끝을 올려 접을 건데 이 방금 내려 접은 선보다 조금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올려 접어주세요. 이 선보다는 조금 아래로 가게끔요. 그리고 이 가운데 끝 맞추고요. 여기에 끝을 맞춰서 이렇게 올려 접어주세요. 왼쪽도요. 가운데 선끝 맞춰주시고요. 끝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보이시죠? 그러면 봉투 모양은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 문양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까 7.5 곱하기 7.5 종이로 접으면 되는데 이게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일반 크기 색종이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양쪽 사각겹기를 해주세요. 사각겹기를 한 다음에 문접기 해주세요. 문접기 해주시고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문접기 해주세요. 그리고 펴서요. 방금 접어서 난 선에 맞춰서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펴서요. 자, 이 선을 딱 눌러서 접은 다음에 배 모양을 만들어서 싹 접어주세요. 다시요. 딱 산 모양이 있거든요. 방금 접어서 난 선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쌍배접기라고 하거든요. 배가 양쪽으로 하나씩 만들어졌죠? 그 다음요. 이번에는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요. 손을 넣고 펴서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 선을 살려주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딱 눌러 접어주세요. 여기도요. 이렇게 이 살아있는 선을 딱 살려주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네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이 대각선에 맞춰서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그리고요. 요 아이스크림 접기한 사이로 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펼쳐 눌러 접기를 해주세요.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가로지른 선이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짠! 그러면 이렇게 문양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쏘리 언니는 아까 준비한 작은 종이로 이렇게 문양을 또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접었던 봉투에 문양 붙여 볼게요. 문양을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요. 문양이 아래에 붙였을 때 봉투의 윗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끼워줘야 되거든요. 우리 아까 접어서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랑 이 문양의 윗부분이 딱 겹쳐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 봉투 윗부분이 안으로 끼워줘야 되니까 위에는 풀칠을 하면 안 되겠죠? 밑에만 대각선 반 정도만 풀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넣어보고 위치 잡아서 딱 붙여주세요. 붙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줬다가요. 이렇게 봉투 딱 열어서 상품권이나
이 헝금이나 안에 싹 넣고 다시 이렇게 여며주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원하는 색깔의 종이 준비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실제 이번 구정에 세뱃돈 봉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